안녕하세요. 오늘 대회 출전하시는 거예요? 예. 여러분 해보신 거예요? 오늘 처음 나오신 거예요? 아, 처음 오신 거예요? 아, 어떻게 그 처음인데 나오게 되셨어요? 그냥 그 얘 아빠가 예. 여기 대회 나왔어가지고. 그 교육을 좀 시켜보셨어요? 많이는 아니고요. 예, 그 한 번 저기 조금만 갔다 와보세요. 업앤다운으로. 근데 지금 잘못하셨거든요. 왼쪽에서 해야 돼요, 걔가. 예. 손을 바꾸세요, 손을. 예. 손을 바꾸고. 걔 다시 한번 돌아와보세요. 근데 견주가 그렇게 너무 느리게 그리면 걔도 어슬렁어슬렁 그냥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 이러거든요. 조금만 더 빠르게 걸어갔다 오시면 돼요. 한 번 더 해보세요. 예. 예, 왼손에 잡고, 예, 조금 빠르게, 예. 보면 좀 이쁜 걸음이 있을 거예요. 그 걸음으로 속도를 맞추면 돼요. 지금도 조금 느리죠? 되게 뒤뚱뒤뚱 걸어요, 예. 얘가 원래. 근데 조금 빠르게 걸으면 안 뒤뚱거려요. 아~ 조금만 더 빠르게 걸으면 뒤뚱거리지 않거든요. 예, 예. 금방 무슨 말씀 하시냐면 원래 뒤뚱거린다 하셨거든요. 근데 원래 뒤뚱거리는 게 없어요. 느리게 걸어서 그래요. 조금만 더 빨리 걸으면 안 뒤뚱거립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여기서 제가 있을 때 연습해보는 게 좋으니까. 조금만 더 빨리요. 예, 턴. 예, 조금만 더 빨리. 옳지, 옳지. 오, 잘 걷네. 옳지. 예, 그렇게 걸으시면 이쁘잖아요. 그럼 최고의 번호 본 게 중에. 근데 뒤뚱거리다고 생각하신 건 평소에 내가 너무 천천히 걸으니까 애가 뒤뚱거리는 거예요. 예, 우리 목표의식을 가지고 걸을 때 어떻게 사람이 빨리 걷죠? 근데 한가위면 여기 뭐 있는가? 저기 뭐니까 두리번거리잖아요. 지금 그렇게 걷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왼손에 쥐고요. 줄을 왼손에 잡고 조금만 빠르게 업앤다운 한번 해보세요. 오늘 다 처음 나온 게라서 제가 그냥 예, 여기 뭐 위탁 교육 이런 게 아닌데 예,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. 아니면 그 전람회가 안 될 것 같아서 보니까 다 처음이라서. 저희는 좀 멍멍이 삼촌과 동행입니다. 유튜브. 예. 예, 턴에서 돌아오시면 돼요. 예. 아, 보행이 상당히 이쁘죠? 보는 게 안 가죠? 예. 저기 멍멍이 삼촌과 동행입니다. 예.